Не чувствую ничего. Как в раю. Хоть холодно, но, конечно, холодно. Идешь, замерзнешься. Ну, причем чайку попил сегодня, здесь радио включил. И хорошо. Если надоест, уезжаю, хоть 2 дня, 3 дня. Могу месяц тут целый. 마을 외곽에는 모처럼 먼 나라에서 온 여행객이 도착했습니다. 겨울의 신을 만나러 가는 길은 좁고 긴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크리스탈처럼 빛나는 얼음들이 길을 비춥니다. 이곳은 원래 오랫동안 폐쇄된 광산이었습니다. 지금은 사하족에게 전해지는 겨울의 신을 모셔두었습니다. 사하족은 황소의 모습을 한 치스한의 뿔이 떨어지고 머리가 떨어지면 봄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100여 년 전 오이마쿠니 러시아에 알려질 때 이곳에서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 정치범으로 이 땅에 유배된 수많은 재수자들은 금광을 만드는 강제노에게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추위에 떨면서 일하다 죽어갔습니다. 이런 혹한의 땅에서도 문명인들의 탐욕은 한 차례의 비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이마쿠네 강에는 오랜 전설이 내려옵니다. 먼 옛날 사람들의 끝없는 탐욕이 겨울의 신을 화나게 하자 그가 땅바닥을 쳐서 강과 세상을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자연의 신들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것, 바로 하늘의 신을 섬기는 백색 샤먼과 지하의 신을 섬기는 흑색 샤먼입니다. За територію етноса, за флору і фауну цієї даної території. Оно равновесія тутар була. Оно народу дорогу керер, сүйетін харамайын керер, отын махын керер, халгынын керер, уғдын керер, айылғатын барытын яхияр була. Чтоб равновесі була барыта. От үймедағына өтін сүйемелер бола қолыбыра. Табағын көрбеті ақына табағын өлдер. Хылгын аттиктан өлген чөп, сұт. Сут болуын чөп, сут жылдар бол. Оны барытан арына бейсе бұйыр болды барытын. Эренки족은 주술을 행하는 사람이 몰입하는 황홀경 상태를 샤먼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샤머니즘의 어원입니다. 종교를 금지한 소련 연방 시절 수많은 샤먼들은 처벌받았습니다. 소련이 해체된 후에야 이들은 샤머니즘 전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처럼 마을의 강당이 시끌벅적합니다. 오늘 톰토르의 학교에서는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톰토르에 모여 사는 소수 민족들의 전통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축제입니다. 이 경기는
얼음 낚시를 하며 물을 마시던 방법을 응용한 것입니다. 자세가 어려워 흉내내기도 힘듭니다. 1년에 한 번 북방의 영웅을 뽑는 대회. 호트크 호훈은 1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톰토레의 사람들은 선조들의 수렵 생활을 되새기며 이렇게 하나의 문화를 공유합니다. Это значит выявляется самый сильный, ловкий, прыгучий, разные виды спорта. Это как бы игры предков, национальные виды спорта народа Саха. Саха족은 오래전 생명의 시온이라 불리는 머나먼 남쪽의 바이칼 호수에서 왔습니다. 12세기 초 그들은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을 피해 이곳으로 이동해 왔고 원주민이던 에벤키족과 융화되었습니다. 극한의 자연에 맞서야 했던 소수민족들. 이곳에서 큰 분쟁 없이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청년이 되면 큰 도시로 나가 꿈을 펼칩니다. 그래서 마을의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이마쿤 사람들의 오랜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오이마쿤의 면장 그리샤 씨가 마을을 나섰습니다. 목장을 하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목장까지는 마을에서 차로 한 시간을 달려가야 합니다. 서론에서 홀로 말을 키우다 보니 아버지는 그리샤 씨와 만난 지도 오래됐습니다. 비나꾸루 씨의 아내는 아들과 함께 살지만 그는 말들과 함께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